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7월 9일 월요일 장중 스팟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닥터 K가 예상한 대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자, 여기 인근에서 개인이 코어를 9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야, 또 바뀌었네. 그런데 잠깐만요. 그래서 개인이 코어를 계속 사면 별로 좋지 않다. 외국인이 개인이 9억 이상 사거나 10억, 20억 넘어가면 반등하기 힘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보면 콜옵션 매도하고 외국인이 콜옵션 매수하면서 장 반등을 지금 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 하나 여러분 잘 보자 말씀드렸고, 오늘은 기관이 매수세 들어온 것 같다, 기관이 오늘 잡아주면 문제없다 말씀드렸고, 자, 외국인 기관이 선물을 같이 사고 개인도 사고 있었고 기타 법인이 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기관 외국인,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이 선물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지금 장이 지금 초반에 좀 흔들리다가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가고 있어요. 자, 아침에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개인이 코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손바뀜 나오고 크로스하고 난 이후 지금 다시 또 손바뀜 나오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될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현재 오전 상황까지는 그게 주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아침에 보시면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다가 외국인이 싹 들어올리면서 지금 4,677계약 사면서 장 반등 성공시키고 있다. 그리고 큰 의미에서는 전일 금요일날 충분히 목표치만큼 하락한 위치니까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사는 날이다. 질러라. 그런 이야기도 했고, 자, 홀딩도 가능하다. 왜? 첫 번째 양봉이니까 자 올라갈 수 있다. 내일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같은 양봉이지만 코스닥은 1.8% 이상 많이 상승했으니까, 자, 코스닥이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코스피가 좀 많이 올라갈 폭이 있다. 이렇게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상 양호한 편이고, 아침에 말씀드리기를 IT 강하다. IT용 삼성전자 강하죠. 계속 지속 중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강하다. 조선, 건설, 철강 이 부분 지금 아마 경협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도 만나지 못하고 소득 없이 간 것 같으니까 지금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나머지는 은행 좀 강세였고, 자, 여기 보면 기존에 잘 가던 내수주가 엄청나게 지금 하락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속주자로 갈만한 주자들 지금 네이버, 카카오, LG생활건강 뭐 잘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한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도 이제 환율 때문이니까,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을란지 한번 관심 가지자 그랬습니다. 또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이제 제재를 좀 풀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현대건설은 지금 모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샀던 거에 대해서는 아침에 개발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가볍게 손절한다면 여기서 샀기 때문에 1% 2% 이내에 손절폭이고, 만약에 추가로 여기 다 던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5만원대 다시 산다면 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으나, 어쨌든 손절라인 왔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한 1, 2% 안쪽으로 손절라인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양호하죠. 이것도 괜찮고요. 18만 목표치 했는데 18만 나와서 여기서 끊고 다시 매수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지 이제 봐야 될 텐데, 자, 셀트리온은 양호합니다. 그러나 여기 위에 보면 20일과 120일 5일선에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오늘 채팅방 회원들에게는 여기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한 번에 띄우긴 좀 힘드니까 도치만 만들자. 지금 도치죠. 도치만 유지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멜린치가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만 빼고는 다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치만 유지하면 큰 문제 없다. 그렇죠? 지금 여기도 멜린치가 나와요. 오늘 한꺼번에 띄우기에는 여러분들 고혈압 약 부분에 대한 거 제재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세고, 셀트리온 제약이 그나마 여기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해필 또 멜린치가 잡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현재 셀트리온 삼형제는 전일 고혈압 약 문제 때문이기도 한가 몰라도 지금 조금 하루 쉬어가는 폼입니다. 어차피 어저께 많이 올랐으니까요. 3%대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현재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오전하고 지금 상황들이 조금 달라진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외국인들 개인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이 좀 바뀌었다. 자, 그런 부분들만 좀 잘 체크하시자. 그래서 여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 2천원만 깨자는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셀트리온도 여기 28만 6천원 여기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 한 5천원대만 깨지 않으면 별 문제 없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시황 체크하고 말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외국인 포지션 어떻게 변동되는지 좀 잘 살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조건들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선물 계약 계속 이 정도로 유지하면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장 후반에 확 던진다든지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별 문제 없다. 코스피는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현물은 기간이 좀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 없다. 콜이 다만 좀 걸리긴 한데 콜을 한번 털기가 또 놓을지는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다. 콜이 외국인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사주는 모양으로 콜 매도 때렸던 것을 환매수해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 좀 지속돼야 좋은 것인데, 일단 급격하게 손바뀜 또 나왔어요. 이것은 장 후반에 어떤 흐름이 될지는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도님은 이 방송 제가 업로드하면요 밑에다가 메일 주소 하나 올려놓으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으니까 채팅방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매매한 거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도 좀 달고 공부했으면 표를 해달라 했는데 하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받아드립니다. 안 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제 입장에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채팅 딜레이가 있어서 그런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안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상황들 제가 참 속된 표현을 깔때기 한번 해볼까요? 콜옵션 여기서 안 치우고 가면 된다 그랬어요. 손바뀜 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상황까지는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9억 이상 안 사면 된다. 그리고 한번 틀어내니까 손절 딱 나오고 나니까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그 물량 받아주면서. 그죠? 이런 세부상도 다 어느 정도 적중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선물 옵션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매매를 안 하더라도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 주 목요일날 선물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흔들흔들하면 10% 20% 그냥 까지거든요. 특히 외가격 같은 경우는 뭐 40% 50% 까지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을 닥터케이는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지수의 흔들림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비교적 예측이 잘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쭉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면 저도 길게 오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정도만 올리십시오. 지금 저도 지금 시간 오래 오늘 방송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올리십시오. 다른 분들은 듣고 계신 분들 안 계신가요? 계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오늘 제가 시간을 1시에서 좀 놓쳤더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종 구독하신 분들 알람 제대로 오게 하시려면 종을 소리 딸랑딸랑 나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알림 수신 그게 되는 거거든요. 계시네요. 계시면 방송에 방해 전혀 안 되니까 자 딱 들어오시면 1 눌러주시면 제가 어느 분 계시구나 제가 알거든요. 자 백업 부자님 반갑고요. 치빠치빠님도 반갑고요. 냥냥님도 반갑습니다. 자 준상님도 반갑고요. 다들 시간을 제가 오늘 못 맞춰가지고 좀 늦게 들어오신 모양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도님은 아까 제가 방송 올리면 그 밑에다가 메일 주소 남겨놓으십시오. 비밀번호 걸려있기 때문에 비밀번호하고 제가 간단하게 접속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자 셀트리온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셀틱은 헬스케어가 좀 처지고 있는데 조금만 받쳐주면 큰 문제 없으니까. 자, 난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아까 체크사항도 잘 지켜보시고요. 자, 오늘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어 보인다 말씀드리겠고,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